자, 심피는 요즘에 후와 럭셔리 전동 시트가 유행인데, 이렇게 터치 판넬이 있어요. 터치 판넬은 보고 눌러야 되잖아. 근데 우리 아트원 전동 시트는 눈 감고 딱 언더서프트 올리고 시트 뒤로 밀리고 등판 뒤로 가고 눈 감고 조작을 할 수가 있어. 열선 통풍은 기본이고. 와우, 너무 편타.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You,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툴인데, 지금 사실은 3대째 찍고 있어요. 3대째. 제 복장이 변하지가 않았죠. 네, 복장은 그대로고 인물도 그대로입니다. 차가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자, 본 차량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 역시 뭐 특별히 튜닝된 거 없어요. 사이드 스텝만 튜닝됐어요. 맞죠? 썬팅도 안 돼 있네요. 예, 날렵한 뭐 디자인 뭐 똑같은 설명하기 싫어 이제는. 자, 근데 본 차량은 내용이 전혀 틀려요. 자, 오래간만에 올라온 차량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1열조 오픈을 했습니다. 1열조 비춰 주시죠. 자, 본 차량 딱 들어보니까 디젤 요즘에 구경하기 힘든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만날 수 없는 새들부러운 컬러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까지 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늘 설명하죠. 빵빵한 30mm 쿠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 피로감을 덜 할 수가 있을 뿐더러 현재 보조 모니터에는 하루 종일 들어도 좋은 노래 베스트 40곡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오래간만에 바닥쪽에 뭐 오늘이 깔려있네. 취향 존중이죠. 그리고 상부에는 순정 매트가, 뭐야, 좀 쳐줘. 순정 매트가 깔려있는, 자, 이런 모습도 또 유튜브에 담는 것도 처음인데. 자, 1열조 어찌됐든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렸는데, 2열을 딱 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자, 2열 쪽에 한번 짜잔 열어봤습니다. 자, 2열 쪽에 모니륨 위에 순정 매트가 깔려 있는데, 새 차기 때문에 이게 신발 신고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에 밟고 신발 벗고 이렇게, 야, 평탄화가 안 된 순정 상태의 모니륨 위에 상부에 순정 매트. 참 보기는 좀 그렇다. 유튜브에 비하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취향 존중, 아니면 손님의 경제적인 걸 또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열은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전동으로 뒤로 등판을 쫙 늘 수가 있죠. 그리고 제 키가 173인데 이렇게 넉넉한 공간 보고 있습니다. 아트 포켓이 없으니까 놀 데가 없네. 네. 자, 어쨌든 운전석 뒤쪽은 순정 상태 보여드렸고, 중요한 건 조수석에 전동 시트가 딱 올라가 있어요. 전동 시트가. 물론 나라장터 쇼핑몰에 전동 시트도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이야, 한 번쯤 전동 시트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도 3세대부터 4세대까지 계속 아트원에서는 본 전동 시트 아날로그 방식이죠. 전후 이동, 그리고 등판도 딱 제껴집니다. 그리고 언더서포도 딱 올라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터치 판넬이에요.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터치로 하는데, 자, 과연 터치가 좋을지,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이 좋을지는 실제로 눈 감고 사용해 봐야 돼. 눈 감고 딱 시트 포지션을 이렇게 언더소프트 올라오는데, 언더소프트 올라오고 발이 닿는다, 뒤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동으로. 예. 그리고 현재 조수석은 승차 모드예요. 넉넉한 공간 조수석에 승차를 해도 돼요. 그 상태에서 쭉 뻗고 있어. 좀 전에 7인승 릴렉션 시트와 비교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7인승의 릴렉션 시트는 전후 좌우이동 수동이지만, 본 전동 시트는 전후 이동, 전동이란 얘기죠. 그리고 훨씬 더 뒤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열선 통풍, 그리고 도어 스위치, 창문 스위치가 이렇게, 그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역시 도어 스위치도 뒷자리에서 딱. 한 수이죠. 릴렉션 시트보다는 분명히 한 수입니다. 당연히 금액도 비싸겠죠. 예, 근데 아트원에서는 이미 7년이란 역사 본 전동 시트를 사용하고 있고, 에러가 거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터치 아니에요. 터치가 아닌 장점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눈 감고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눈 감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너무 편하다. 이 정도로는 뭐, 근데
이 본 전동 시트가 또 양쪽에 설치가 되면은 3열로 이동하기가 불편한데 한쪽만 전동 시트가 되면은 3열 이동할 때 넉넉합니다. 자, 3열도 제가 심피님 살짝 들어와 보세요. 네, 3열 쪽도 제가 독립 시트에 이렇게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주먹 하나 공간 남아요. 3열에서도 성인이 탈 수 있는 지금 현재 모드는 5인 승차 모드인데 뒤에 싱킹 시트가 있어서 펼치면 또 6, 7명, 8명까지 탈 수 있는 어쩌다 8인승 모드를 보고 있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2열의 독립 전동 시트라는 사실, 즉 5명이 성인이 편안하게 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VIP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드리면서 요즘에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메이드 인 자이나 제품 사실은 어저께 시연을 해봤어요. 우리 신동 공장에서 모든 전 직원이 실내에다 전동 시트를 넣고 해봤는데 결론은 그냥 아트원에서는 원래 거 그냥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겠다. 왜냐? 안전하니까. 그리고 AS가 없어야 되니까요. 자,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라운드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금형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일어난 앰비언트 조명도 예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히터 바람 가진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모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주행 중에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어야 된다는 거. 자꾸 이 의자에 앉고 싶네. 아무리 생각해도 릴렉션 시트보다 훨씬 편해요. 물론 금액이 비싸니까. 그래서 7인승의 순정 릴렉션도 좋다. 그리고 9인승으로 선택 시에 이렇게 어쩌다 8인승 한석 VIP석을 만들 때는 이렇게 아트원 전동 시트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제로 뭐 이렇게 다녀봐야 돼요. 직접 가서 승차를 해봐야 돼요. 앉아봐야 돼요. 그래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비춰주시죠. 하루 종일 들어도 좋은 노래 베스트 40곡, 그리고 본 버튼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좋은 노래 베스트 40곡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아, 뭐 보는 것은 상관없네, 그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이게 오늘은 이게 3대 영상 보내고 있는데 모두 틀려요. 특징이 취향 존중, 그리고 요즘 같은 불황에는 뭐 초호화 럭셔리보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의 충실, 안전의 충실, 그리고 가성비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은 생략할게요. 심피님 힘들어? 오늘은 2열의 아트원의 전동 시트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쩌다 8인승 어떠신가요? 와, 너무 편타. 실제 어제 우리 전 직원이 그 사실은 메이크 프롬 차이나에서 온 시트를 분석을 했는데 글쎄요,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 CPN 3대 영상 찍느라 고생 많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